진께서 당신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이유. 한 소년이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비를 지켜보았다. 소년은 가여운 마음에 나비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번데기의 틈을 벌려주려고 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그를 말렸다. 소년의 도움 때문에 나비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나비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비의 날개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약한 곳에 머무르고 성장하지 못한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대공황을 겪고 나서, 전염병과 싸우고 나서 인류는 더 강해졌다. 즉,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경제 침체도, 그 어떤 질병도 인류를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 사실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지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줄 뿐이다. 그 시련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즉, 신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축복과 선물의 다른 이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라.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속 두려움이 아니라 진과 우주가 두려움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를 정면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라.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초조해하지 마라.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매일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께도 신의 선한 뜻이 도착하기를. 사랑한 만큼 아픈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플 이유도 없는 것이죠. 도전한 만큼 시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만큼 시련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요. 그러니 지금 당신이 만약 아프고 힘든 시간 속을 지나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나 무덤에만 누워 있다면 아무런 상처나 실패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만약 힘들고 아프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써가면서 탈피를 하려듯이 세상 사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하고 싶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크게 아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만약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을 걷고 있다면 항상 기억하세요. 신께서 나를 더욱 좋은 사람, 더 크게 성장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런 시련을 주고 계심으려. 이 또한 신의 선한 뜻이 있으실 것을 굳게 믿으셔야 해요. 모두 다 잘 되게 해주려고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것을 일도 의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도착한 신의 선한 뜻을 굳게 믿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싫어하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시련을 만날 수밖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더 많이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더욱 자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
더욱 절실한 사람을 가려내려는 신의 뜻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절실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만큼 더욱 성장시켜주려는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아낄수록 어려운 테스트를 하거나 사랑할수록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나중에 덜 아프게 하려고 예방접종을 하듯이 매일매일 작은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기억하세요. 진께서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계심을. 그리고 이번 시련도 극복하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신의 선한 뜻이 늦지 않게 도착하기를.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수천 년 동안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삶은 행복만 가득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아픔의 연속이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시간 속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다고 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싫어하지만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시련과 고통도 함께 있는 것에는 신의 깊은 뜻이 있다면 합니다. 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려는, 더 좋은 곳에 쓰시려는 선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나 고전소설을 봐도 주인공들은 모두 다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견디면서 극복하는 것처럼요. 신께서도 당신을 아낄수록 힘들고 어려운 테스트를 하거나 사랑할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신께서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계심을.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 것임을. 이번 시련도 극복하면 더 좋은 사람,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아픔과 시련이 닥쳐온다면 신이 나를 더욱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시려나 보다라고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신의 사랑을 믿으면서 계속 도전해보세요. 항상 신은 당신을 사랑하심을. 이 또한 신의 선한 뜻이 있으심을. 강하게 믿으면서 버티고 견뎌보세요. 월요일 아침, 좋은 시와 좋은 문장들을 당신의 마음에도 스며들게 해줌으로써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해봅니다.